게임업으로 섹시한 모습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이비복스가 후속곡 인형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졌습니다. 인형 뮤직비디오 촬영은 무주에서의 야외 촬영 등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계속되는 촬영으로 피곤한 몸이었지만 베이비복스 멤버들, 가요발전소 가족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복스입니다. 게임 오브에 이룬 후속곡 인형은 어떤 곡인지 베이비복스 멤버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이애미 비트의 굉장히 신나는 펑키지만 또 가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약간 보이시하게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깜찍한 인형도 있고 섹시한 인형도 있고 되게 도도한 인형도 있어요. 예, 좀 변화된 모습이 이쁘지 않나요? 본인은 무슨 인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보시다시피 깜찍한 인형이죠. 드디어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지씨의 목욕신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평소 섹시함이 트레이드마크인 이지씨, 감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연기를 해냅니다. 베이비복스가 이번 인형에서 선보일 안무는 인형처럼 동작이 끊어지는 안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섹시함의 대명사인 베이비복스에게 섹스댄스가 빠질 수 없겠죠. 노래가 제목이 또 인형이고 또 저희가 또 캐릭터가 인형이다 보니까 또 안무도 같이 인형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왜 손동재 또 보시면 다른 저희가 뭐 게임 오버나 뭐 다른 곡 그 안무를 했을 때는 손동작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돌아왔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정자세요. 부분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보석함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뚜껑 열었을 때 나오는 그런 음악이 나와요. 딱 가만히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빠져든다 그래야 되나? 홀리는 기분이 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봤을 때 인형이랑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인형으로 컨셉을 잡아서 춤도 이렇게 딱딱딱. 이날 촬영에서 멤버마다 각각 다른 캐릭터의 인형으로 분장을 한 베이비복스는 인형의 움직임과 같은 안무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완벽한 인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날은 뮤직비디오 촬영의 마지막 날이어서 멤버들 모두 무척 피곤하고 지친 모습인데요. 촬영 도중 잠시 잠을 청하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더위를 달래보기도 합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 혹시 또 따로 출연 있습니까? 예, 있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또 게임오버와 같이 남자분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싶었지만 저희 인형이다 보니까 우리 인형 같은 우리 은빈 양을 섭외하겠습니다. 저는 몇 살인가? 이름이 뭡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이고 10살이에요. 베이비복스의 이번 인형 뮤직비디오에는 여자 어린이가 은혜 씨의 어린 시절 모습으로 카메오 출연을 했는데요. 인형 뮤직비디오의 카메오 연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인형 후속곡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위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너무 베이비복스 신나했고요. 저 인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또 베이비복스 중국 또 8개 투어 콘서트도 얼마 안 있으면 가질 예정인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베이비복스 되겠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베이비복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속곡의 인기몰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5집 타이틀곡 게임오버로 올여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이비복스가 후속곡 인형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너 없이 난 얘기하고 너 없이 웃고 있는 나조차 싫어지는